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 Stalkers. 현타. 연말이 다가와서인지 선물 추천 영상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물 추천 영상, 요 영상도 아직까지 괜찮아. 그래서 준비한 오늘은 선물 추천 영상 편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 영상의 포인트는 실용적인 선물을 추구하는 ESTJ 표 선물 추천 영상이에요. 친구 생일, 뭐 집들이, 연인 선물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대. 유니섹스 아이템, 내가 나에게 줘도 되는 선물. 내가 돈 주고 사긴 좀 그렇지만 남이 사주면 실용적이게 무조건 쓸 것 같은 선물.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연말 선물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제가 찾은 제품은 루메나 제품이에요. 조그만 게 모양도 귀엽고 색깔도 너무 뽀짝하지 않아? 충전식이라 무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그래서 여기 들고 갔다가 저기 들고 갔다가 해도 되잖아. 다음은 사미엘 스몰즈의 티셔츠 조명? 컬러풀한 인테리어 소품이 많은 곳인데 항상 가격대가 좀 있어서 장바구니에만 있었는데 요 조명은 가격이 괜찮은 거야. 요건 실제로 제가 곧 구매할 제품이라서 또 나 옷쟁이잖아. 옷쟁이용 옷 조명. 다음은 렉슨 조명.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선물을 하신다면 렉슨 조명 추천드리는데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친구가 좋아할 만한 무드 정도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일광전구. 조금 더 조용한 무드의 친구라면 일광전구를 좀 더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라이프 앤 컬렉트라는 브랜드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건하고 패딩 램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 모노톤으로 다른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지만 딱 눈에 띄는 거지. 하지만 컬러풀한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티치 치의 브랜드 조명들. 집안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밋밋하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컬러 포인트 작은 소품들을 영입하시면 뭔가 괜히 집에 딱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거든. Stalkers. 프랭클리의 슬리퍼들은 후기도 굉장히 좋고 컬러감이 다양해서 이거 고르는 맛이 있는데 그중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하늘 색감. 그리고 좀 더 제 취향으로 뽑은 컬러가 있다면 이렇게. 워셔블이라 세탁도 해도 돼서 깨끗하게 신을 수 있는 거지. 집에서 신고 다녀도 발에서 땀 난다 얘들아. 여기 냄새 난다. 다음은 아템포. 제가 아템포는 잠옷을 많이 여기서 사입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중에 커플 있으시면 나가요. 털 슬리퍼가 나와버린 거야. 약간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느낌 있잖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FW 전용 실내 슬리퍼로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그래서 추천드리는 입문템 혹은 선물템은 송월타월이에요. 가격대도 입문하시기 좋고 담백한 컬러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걸쳐보면 알 거야. 우리 쭌디터도 굳이 가운 이러다가 이제 못 벗어난대요. 그리고 보통 예쁜 샤워가운을 찾다 보면 15만 원 이상 훅 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예쁘지만 가격대가 괜찮은 제품으론 요 스트라이프 가운 어떠실까요? 예쁜 것 같아. 10만 원 이상 선물을 해야 된다 할 때 제가 선물하는 브랜드 딱 두 개 알려드리자면 CTPS. 담백하게 쨍한 컬러웨이에서 무난한 컬러웨이 까지. 후드 달린 버전, 후드 없는 버전. 하지만 좀 더 개성 있는 선물로 기억에 남고 싶어 하신다면 이 타월 로지스트 스트라이프 샤워가운 받고 나서 기분 안 좋은 사람 없더라고. 요번에 예쁘게 본 수건이 있다면 디어 리얼 제품. 패키징으로 팔아서 선물 포장이 예쁘게 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따뜻하면서 포근해요. 요런 거 선물 받으면 기분 되게 좋다. 제가 전동 칫솔을 쓰는데 휴대성도 좋으면서 진동이 좀 빡세게 이렇게 씻어주고 구석구석 섬세하게 잘 닦아준다고 느꼈던 건 바로 이 필리스 제품입니다. 선물 받으면 처음엔 에? 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실용적이야. 계속 쓰게 될걸? 이속 제품은 비싸기도 하고 남들이랑 좀 다른 제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몰튼 브라운 추천드려볼게요. 다양한 향 중 제가 추천드리는 건 헤븐리 진저 릴리. 이게 이름에 진저 생강이 들어가서 생강냄새 전혀 아니고요. 포근하고 코튼 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지 않을 향입니다. Stalkers. 제가 요즘 먹고 있는 건 올리브 오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 오일 한 숟갈 하면은 혈당 관리에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한번 해봤지. 근데 너무 역한 거야. 근데 요거는 캡슐형이라서 좀 먹기 쉽더라고요. 혈당을 몸소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먹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콜라겐 비오틴 제품도 먹고 있는데 얘들아 콜라겐 비오틴이 진짜 중요한 거야. 액상형과 캡슐이 함께 붙어있는 제품인데 패키징도 너무 예쁘지만 얘들아 이너뷰티템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이게 효과가 반짝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꾸준히 넣어줘야 나중에 한 5, 6년 뒤에 아, 내 머리가 그래서 안 빠졌구나. 아, 그래서 내가 주름이 안 가는구나 할 거다 얘들아. 요즘 눈 밑에 주름이 너무 가.
다음은 다시 등장한 제 꿀 추천템은 헬로지크. 우리는 하루 종 꽤나 오랜 시간 잠을 자. 근데 베갯잎을 항상 새 걸로 바꾸기에는 또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베개에 뿌려주는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분들께 선물한다면 로즈 페탈, 포근하면서 장미향이 은은하게 돌고, 남성분들께는 기본 혹은 패출리 우드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방에 예쁜 거울 하나 놔두면 오브제로도 되게 예쁘지만 요즘 그루밍. 그래서 모로움의 요 제품은 오브제를 뭘 좀 놓을 수도 있고 거울이 스스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웨이로 나와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콤마시 체커보드 그 베개를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고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선물을 했었는데 스트라이프 버전이 나왔어요. 요게 실제로 제품을 받아봤을 때 와 이거 개 좋다. 나 이거보다 조그만 거 생각했거든? 개 부드럽네. 그리고 사이즈감도 이렇게 딱 안고 있기 너무너무 적당해.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 얘는 조금 더 데코용입니다. 저 베베 꼬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자취를 하신다거나 내 방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쿠션 하나 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양해. 다음은 레어로우의 모브클락입니다. 레어로우 제품들 너무 예쁘고 갖고 싶지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선물하기에도 내가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선에서 인테리어 데코용으로 딱 놓기 예쁘잖아? 최근 들어서 제가 받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이어스에서 입문하시기 좋을 가격대의 티슈 커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선물템으로 추천드려볼게요. 인테리어 소품에 과감함을 원하신다? 파르베샵. 티슈 커버 미치지 않았어? 많고 많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깝지만 선물 받으면 쓸 것 같은 선물이지. 다음은 데페이즈망의 캔들이에요. 여기 향초 너무 귀엽지 않아요? 특히 저 큐티라고 써있는 소파 모양을 본딴 저거. 향초를 사면 밑에 이거 같이 줘요. 그리고 힙한 거 좋아하신다? 저 발모양 향초 어떨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을 선물 영상 추천템으로 담아봤는데요. 이 영상으로 집들이 선물, 생일 선물, 연인 선물,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다양한 활용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가격대, 실용적인 선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아휴, 여기 제 장바구니템들이 많아가지고 뭘 먼저 사볼까요?